안녕하세요. 에코홉의 해설 강의, 이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영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D 검사를 했을 때 보이는 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임페라베나 카바와 헤파틱 베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좋은 뷰로 볼수 있는 뷰는 어떤 것인지 고를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IVC와 헤파틱 베인을 볼수 있는 위치는 서브코스탈에서 관찰하게 되면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겠죠. 기본적인 뷰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72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은 코아크테이션, 에이올타, 대동맥 축착이죠. 대동맥 축착. 대동맥의 어떤 부분이 살짝 좁아져 있는 상태인데, 또 선천적으로 생기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컨쟁이탈 들어가게 되면 다시 이쪽 파트에 대해서 다뤄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대동맥 궁 쪽을 잘볼수 있는 그런 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대동맥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뷰는 D번, 슈프라스터널 너치 뷰를 하게 되면 에이올타의 전반적인 모양을 관찰할 수 있게 되겠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잡게 되는데요. 이제 코아크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살짝 좁아지는 구역이 있다가 다시 넓어지는 이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슈프라스터널 너치 뷰를 잡았을 때잘 관찰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에코 문제에 지금 보시면 앤모드라는 내용이 들어갔죠. 물리적인 어떤 베이스를 같이 통합시켜서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심장 시험이지만 에스페에 관련된 내용이 같이 출제가 될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심장 초음파에서 사용되어지는 물리가 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앤모드를 사용했을 때 얻게 되는 맞는 걸로 볼수 없는 것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앤모드로 에코 검사했을 때 얻게 되는 이점이 아닌 것, 크게 연관이 없는 것을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요. A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되는 방법이래요. 결정될 때 어떤 카디악 질병의 어떤 심각도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방법이 앤모드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비모드를 베이스한다든지 또칼라 도플러를 사용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주로 질병의 어떤 심각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앤모드는 사실 좀 보조적인 수단이죠. 프라이머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B번, Excellent Temporal Resolution. 거의 같이 나오는 키워드죠. 앤모드 하면은 시간 분해능, Temporal Resolution, 또는 Frame Rate, 이런 단어들이 보통 같이 짝지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C-Speed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일소 속도라고 합니다. 일소 속도. 마찬가지로 앤모드와 연관되는 키워드고요. 그 C-Speed 같은 경우는 보통 50 정도가 스탠다드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축분해능도 좋은 영상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앤모드와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스윕스피드와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여러 개의 파형이 관찰되고 여기는 여러 개의 파형 중에서도 어떤 마치 확대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스윕스피드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높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형 자체를 조금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파형을 평가하고 싶을 때는 낮춰서 조절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도 어떤 특정 파형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조절을 해서 관찰할 수 있는 일소 속도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경식도 초음파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경식도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소노그래퍼가 하는 역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사용 목적이라든지 간단하게 적용되는 적응증 같은 경우가 잘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영상 관련된 해부학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영상 관련된 해부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우리가 에코 검사할 때 사용된 영상과 비슷하게 보여지는 어떤 TE 영상을 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생소한 영상을 준다라기보다는 많이 보던 영상과 조금 다르게 해서 해부학적인 어떤 명칭을 물어보는 그런 간단한 영상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밴티지 장점을 물어봤네요. 경식도 초음파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서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환자가 너무 오비스하거나 뭐 비만인 환자라든지 또는 이제 렁 쉐도잉에 의한 여러 가지 아티팩트 때문에 영상을 만들기 어려울 때 주로 또 사용하게 되고요. 그 이제 구조물이 굉장히 작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베제테이션, 증식물이라든지 판막에 어떤 이상 유무을 보고 싶은데 크기가 좀 작아서 일반적인 심장 초음파에서는 좀 애매하게 보여지는 그런 구조물들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A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해상력이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제한되는 어떤 부분들이 없어지고 식도를 통해서 바로 심장 쪽으로 초음파를 주고받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번 맞는 보기고요. B번 같은 경우는 렁과 립 아티팩트와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장점을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성 심내막염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것은 증식물이죠. 증식물이 감염성 심내막염의 어떤 증거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작은 구조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TE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검사가 용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D번 보시면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식도 초음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게 되는 에코 검사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죠. 그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도플러 검사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경식도 초음파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번 같은 경우는 크게 적응증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75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문제 유형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영상에서 화살표 침 부분에 대한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표시가 있으면은 따로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경식도 초음파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포챔버 뷰와 영상이 거의 비슷하죠. 따라서 그대로 이제 반대로 돌려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정답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뒤져봤을 때 이쪽에 있는 구조물은 이제 마이트랄 리플렛 중에서도 포스테리어 마이트랄 밸브 리플렛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어떤 변형을 주긴 하지만 이제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너무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는 범위 내에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